망했다. 뭐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디노펀치의 펀치 디노입니다. 자, 오늘 한번 달려봅시다. 브롱 브롱. 네, 브롱 브롱. 오늘 드디어 레이싱 대결입니다. 어떻게 진행됐나요, 디노? 게임은요, 첫 번째, 두 번째 나눠서 할 건데요. 첫 번째로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카트를 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이싱 카페에 가서 실제로 머신을 타보고 가상현실에 빠져서 레이싱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닌텐도 스위치를 하는데 진 사람에겐 레이싱 카페에 가서 무언가 벌칙이 있다고. 아유, 그냥 넘어가질 않는구나. 좋습니다. 뭐 어찌됐든 출발해봅시다. Let's get it! 네, 드디어 닌텐도 스위치 앞에 디노펀치가 앉아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거. 게임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해주세요. 네 판을 할 건데, 근데 만약에 2대2가 되면 마지막 한 판을 더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럼 바로 게임 진행해 볼까요? 진행합시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 수 없지? 아이템을 하나 드셔줍니다. 일단은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날아간다! 아, 펀치 뭐 보이질 않는 것 같아. 아, 날아 슝슝슝! 첫 판은 가볍게 봐주고 시작하려고 지금 방향! 에라 받아라! 밟았네요. 어? 예! Yeah! 봤죠? 와! 역전승! 야, 소름 돋았어! 2차전 시작하겠습니다! 오, 펀치 역시 처음엔 빨라. 어, 이거 엄청 꼬불꼬불하네. 받아라! 다하! 망했다. 이번 판은 져야 되겠다. 져드릴게. 아, 열받아! 정신 차려, 펀치! 뭐야, 저쪽 서고! 아, 몸이랑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내가 진짜. 하수들만 한다는. 아, 근데 지금 저주먹 있으니까. 아, 이겼는데 왜 열받지? 동전을 먹으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동전을 많이 먹는 사람이 유리해질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점이에요. 뭐 어차피 한 판 져주기로 했으니까 다음 판부터 또 이겨드릴게. 세 번째 판 가보겠습니다. 와, 이거는 미래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 이거 내 목이 막 점점 같이 꺾이는 것 같아. 이게 게임 못하는 하수들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받아라! 뭘 자꾸 받으래, 아이! 오, 게임에 소질이 있어, 펀치가. 니가 뭔데 날 인정해? 원래 잘해, 원래. 마지막 바퀴. 과연 승자는? 와, 받아라! 슝! 슝! 에이, 또 아쉽게 졌네요. 마지막에 뭘 쏠까봐 두근두근. 이걸 아니까 또 부끄럽네. 아니야, 근데 펀치는 게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검은 속은 알 수가 없구만, 이 칭찬하는 거 보니까 이거. 디노가 역전 당했어요. 근데 몇 판 남았어요, 우리? 마지막 한 판 남았죠. 근데 별로 아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 판부터 또 이겨드릴게. 야, 큰 그림 그리고 있는 것 같아. 다음 판 메이비 어떤 게 나올지. 야, 진짜 나 무서워해. 큰 그림 그리는 것 같아, 지금. 드디어 마지막 판 디노가 지고 있어요. 자, 다음 판 갑니다. 펀치가 이길 거예요. 뭐라는 거야, 가자. 근데 이게 왜 아까부터 계속 킹버크가 앞에 있는지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한데? 아, 아까 지난번 편은 너가 앞에 있었어. 이게 너 돌아가면서 앞에 있었어. 내 첫 방수 되나 봐. 뛰어거나 먹어라. 아, 저거 안 맞네. 여기 소정물이 있어가지고. 그러네. 아, 차가 안 나가. 바나나 하나 드세요. 우와!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어? 나 지금. 아. 어? 어? 이겼네. 점수가 동점이 됐습니다. 아니, 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겼어. 아까 글러브 어딨더라? 한 대. 쓰는 거 왔어요. 와. 연장전이죠? 다 다시 골라서. 제대로 된 마지막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갑시다. Let's get it! 브럼브럼! 디노 가서! 아이고. 잘 가. 자, 갑시다! 야, 나! 자, 아직 마지막 판이 남아있죠? 희망은 보인다. 디노 왜 이렇게 불러? 디노! 듣기 싫어. 디노 이기, 디노! 아, 듣기 싫어서 아이템을 써서 머리 날려버렸어. 진감이. 자, 일단 한 대 맞으시고.
한 대 맞으시고 멀어진다! 한 대 맞으시고 과연! 과연! 맞았어! 이거는 이겼습니다. 자, 어떻게? 재밌었나요? 펀치? 재밌는 건데. 펀치, 우리 이제 마무리 멘트 해야죠?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 또 디노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슴을 샌 것처럼 눈물에 펼쳐내 펀치의 벌칙. 벌칙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핸디캡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드디어 대망의 레이싱 카페를 가볼 건데요.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Let's